안녕하세요. 바깥에는 엄청 오늘 날씨가 춥네요. 바람도 불고. 근데 베란다는 이렇게 햇살이 들어오니까, 아이고, 봄 날씨 같이 따뜻합니다. 사랑추가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이 피어 있어요. 이 이쁜 모습을 안 찍어줄 수가 없네요. 베고니아도 반 그늘에만 있다가 오늘은 햇볕을 좀 이렇게 쐬어줍니다. 보라삭스름도 날파리인가요? 오늘은 이쁜 꽃을 선물 받아서 또 그렇게 겸사겸사 영상을 찍어 봅니다. 이거는 우리 아는 동생이 언니 꽃 좋아한다고 이렇게 꽃을 하나 선물해 줬어요. 잊어버릴까 봐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왁스 플라워. 아, 특이한 이뻐요, 이것도. 꽃이 피면 어떤 모양일까 궁금해집니다. 또 하나 친구한테 또 하나 받았어요. 판타지아 난을. 이거를 또 이렇게 선물 받았어요. 꽃 좋아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렇게 또 꽃을 이렇게 선물해 주네요. 아이고, 싱싱합니다, 아주. 포장을 풀어지 따놨어요. 이뻐가지고 잘 키울게. 고마워. 오늘은 비댄스도 자리에 배치를 이렇게 해줘봤어요. 햇볕 좋은 대로 일광욕 시킵니다. 요거는 애기 사랑초가 아니고 애기 별꽃이랍니다. 별같이 생겼어서 별꽃인가 봐요. 아이고, 항상 이렇게 피고지고 피고지고 합니다. 오늘은 시클라멘도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햇볕 있는 대로 이렇게 또 배치해 봤습니다. 아이고, 얘들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자리 배치를 해야지 한쪽에다만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도 해줘보고 돌아가면서 햇살 있는 대로 이렇게도 해주고 응달에만 놓으면 삐낍니다. 얘들도 사랑을 똑같이 나눠줘야 돼. 똑같아요. 사랑을 똑같이 나눠줘야지. 아, 여전히 이렇게 피어있어요, 얘도. 얘도 안볼수 없죠? 천일량. 아이고, 곧 터질 것 같네요. 밑에도 이렇습니다. 아, 요것도 이렇게. 사랑초 잎만 무성한 거. 아이고, 싹 삭발시켰습니다. 잘라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또 VIP석이잖아요. 햇살이 좋고 해서. 요렇게 얘들을 갖다가 요렇게 햇살 좋은 데로 모셔왔습니다. 냉초죠? 시겠고, 필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배치해 놓으니까 또 이쁘네요. 애들도 그냥 가면 서운하니까 이렇게 영상에 담아 봅니다. 얘도 제법 피었죠? 노끼란도 꽃대가 이렇게 폼 잡고 있습니다. 앵초. 햇살 좋은 애들, 요렇게 또.
노랑사랑초 이뻐요 이뻐 핫핑크 아 이쁩니다 베고니아도 반 그늘에만 있는데 이렇게 오늘 햇볕 좀 쐬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광욕 시킵니다 오늘 베고니아 아이고 흔들립니다. 보라삭스름도 이렇게 하나 피어 있어요. 아 이쁩니다. 제가 아직 초짜라 초보라. 아이고 흔들리고 찍을 줄도 모르고 사진도 잘. 어떻게 찍으면 잘 나온다 하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요, 딱히. 유튜브 어느 분이 이렇게 한번 눕혀서 찍어보라고 해서 오늘은 이렇게 좀 눕혀서 찍어 봅니다. 이거 너무 이쁘죠? 왁스 플라워. 동생, 이쁘게 언니가 잘 키워볼게. 꽃피면 또 찍어서 너한테 보내줄게. 고마워. 친구야, 한타지야, 난잘 키워볼게. 고맙다, 친구야. 오늘은 여기까지. 아이고, 바깥에 날씨는 엄청 추워요. 근데 베란다는 완전 봄날씨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안녕.